네, 안녕하세요. 여기가 실제. 대표님 지금 여기 이 만두랑 찐빵이 성모 울타리에서 오는 거예요? 예, 예, 예. 아, 그래요. 성모 울타리에서 만든. 예. 예, 나 성이거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얘가 지금 깜통시장. 무슨 시장이죠? 깡통시장입니다. 부산 부평동. 부산 부평동 깡통시장 네. 입구 근처에. 구독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다섯 명 구독하고 있는데.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먹거리를 만들자 싶어가지고. 저희 측정자 손으로 한 거고. 네. 한번 만들고. 네. 그 공동체에서 운영하는 이런 가게들이 좀 있어요, 몇 개? 예, 두 개. 두 개요? 예. 여기 하나 여기 있고. 예, 하나 함영동 있어. 아, 함영동? 함영동. 함영동에 예. 하나 있고, 예. 아, 그렇구나. 예. 빨리 인터뷰 좀 해라. 완전히 뭐 하는 거 하고. 대표님. 여기 모퉁이 있어가지고 뭐 잘 되겠습니다. 꾸준하고 성실한 게 제일이죠. 네, 꾸준하고 성실하고 네. 아, 진실하게 진실하게.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결국은 네. 결국은 네. 네. 승리하더라고. 맞아요. 잠시 힘든 것 같아도 아, 진실하게 살면 아, 그때 그렇죠. 같이 나갈 거니까. 네, 네 맞습니다. 시간은 소중하게. 옆에 분도 존중해주고. 네, 네, 네. 아 여기서 같이 네. 이렇게 운영 따로 이렇게 오랫동안 했었는데 종목이 네. 종목 조금 커졌어요. 네. 변화를 주지 않으면. 네. 부평이가 힘들어요. 부평, 내가 네. 부산 부평 깡통시장. 그렇죠. 여기가 부산 우리 은행 부평동 네. 지점. 우리 은행 바로 앞에 부평동.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주모님. 자기 소개 좀. 아 예, 저는 상해선 에비타라고 합니다. 지금 부평 부평동 여기는 부산 부평동입니다. 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여기 이제 매일 365일 여기가 야시장이 열리는 유명한 시장이거든요. 여기 한번 들러가 주세요. 저희 네. 이번에 수제 만두 새로 오픈하게 됐습니다. 여기 가게 이름은 깡통 꼬마 김밥이라고 옆에 네. 써 있네요. 네네. 네, 네. 어, 모자 좀 보여줘, 모자. 이쪽에. 글자가 써 있어요, 이쪽에. 예. 네. 깡통 꼬마 김밥입니다. 네. 이번에 새로 론칭한. 네네. 이게 다 성모 울타리에서 온 거래요. 하 대표님 저기 계신데, 만두 종류랑 찐빵. 이제 겨울 맞이해서. 네네. 이번에 특별히 네, 성모 울타리에서 온다고 합니다. 많이 잘 됐으면 좋겠네요. 아, 네. 신부님 도와주시면 잘 될 것 같아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성실하게 네. 운영하신다고 해서 네네. 또 성실하게 하시는 분들이 잘 돼야죠. 네, 성실하게 정직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저희 위치하고 있는 장소는요, 부평동 시장의 어묵 골목이 있거든요. 그 라인 첫째 사거리에 있습니다. 아마 어묵 라인 찾아오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부산 부평동. 네, 부산 부평동입니다. 바로 입구 바로 앞인 것 같아요. 네, 우리 은행. 우리 은행에서 횡단보도 네, 건너서 바로 네네. 입구에 횡단, 들어와서. 횡단길로 딱 들어오시면 네. 여기 한 50m 정도 들어오면 네네. 바로 첫 번째. 네, 첫 번째 코너에 있습니다. 네네. 네, 그래요. 신자분들에게 인사. 네, 많이 와주세요. 많이 와주세요. 네, 대박 나십시오. 근데 지금 장사하셔야 되는데 피정 오신다고요? 성모 울타리? 원래 피정 한다고 합니다. 와, 그래요. 네, 그 마음 하느님께서 아실 겁니다. 빵, 네. 만두. 오세요. 우리의 기쁨, 우리 생명, 우리의 희망, 랄랄라 주여 당신 없이는 우리 아무것 아니니. 아멘.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그렇죠? 네, 신부님. 네, 주님의 말씀으로 만드는 빵, 빵 성모 울타리의 빵 하 대표님 오셨고요. 빵 이벤트입니다, 신부님. 네, 빵 이벤트고요. 네. 신상호 안드레 형님도 같이 함께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어떤 네. 빵들이 있나요? 예. 네. 오늘 피정을 또 너무너무 이렇게 기쁘게 하고 또 오늘 또 저희들이 빵을 만드는 공동체니까 빵을 신부님 오셨으니까 또 이렇게 저희들이 함께 빵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신부님 다시 한번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상을 봐주시는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단장님 이렇게 예의를 지켜야 돼 신부님. 예의가 좀 부족해. 충분하십니다. 예, 충분 넘쳐 흘러요. 그래서 자, 첫 번째 빵은 예, 롤케이크. 롤케이크 진짜 인기 많더라고요. 여기 아, 저희들 빵은 모두가 100% 국산 밀이고 국산 밀은
우리 농을 살립니다. 우리 농을. 우리 농촌을 농을 살립시다. 성도 권리도 살리고. 그래서 일거 양득입니다. 살립시다. 롤케이크는 저희 공동체의 걸작품이라 할 수 있는데 정말 맛있습니다. 이거 하나에 15,000원입니다. 사실 요즘에 일반적으로 비교를 한다면은 제과점 가면은 보통이 18,000원입니다. 우리 밀 아닌데도 예, 아마 우리 밀 하면은 이거 어마어마하게 비쌀 겁니다. 2만 몇천 원을 주도 찾을 수가 없어요. 찾을 수가. 그래서 우리 이렇게 신부님 보시는 구독자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이 좋은 빵을 구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정말 부드럽고 예, 녹아요. 예, 예. 그리고 또 이것은 호두과자입니다. 호두과자. 우리 밀 호두과자. 국산 팥입니다. 팥도 저희들이 제조를 했습니다. 제조를 하고 설탕도 안 넣고 원당을 넣습니다. 원당. 드셔보셨죠? 예. 네. 진짜 맛있어요. 예. 이게 바로 원당인데 호두도 많이 들어있어요. 설탕 대신 원당을 넣습니다. 아, 그리고 예. 아 이거를 예. 그러니까 설탕 대신 원당을 예. 넣은 예. 팥을 예. 만들었다고 하십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처음으로 선보이는 여름에는 저희들이 태워서 찰보리를 생산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10월이 점으로 가니까 찰보리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와, 찰보리가 나왔습니다. 찰보리가 나왔는데 보통 시중에 휴게소 가게 되면은 이 찰보리가 24,000원 하더라고요. 저희들은 만 원입니다. 만 원 올리지 않았습니다. 예, 와, 그래서 재료비가 어마어마하게 올랐는데도 저희는 올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밀을 살리는 애착과 저희 공동체를 함께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올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럼 수익을 좀 이렇게 얻으셨고 이쪽으로 더 수익을 이쪽으로 분배를 하셔서 올리지 예, 않은 거네요. 예예.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목적이 일단은 재료비하고 직접 저희들이 공급하기 때문에 중간 단계가 없습니다. 예, 중간 이렇게 신상욱 단장님한테도 안 거치고 바로 저희들이 직송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거치기를 바라시는 분은 계신데 예. 거치지 않고 예. 바로 예. 이렇게 바로, 하시기 예. 때문에 예. 네 그렇죠. 거치지 않고 바로 가는 걸로 바로 갑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아주 언제 드셔봐도 맛있어요. 구시한 구수한 엄마 범빵입니다. 범빵 예, 24시간 숙성해서 만드는데 정말 커피 한 잔에다가 이거 드시면은 아침 해결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거 있고요. 그다음에 번이요, 네 번. 예, 이거는 그리고 이거는 팥빵입니다. 팥빵. 저희 공동체 팥빵은 최고입니다. 빵빵이에요. 빵빵. 여기에도 그럼 천연당으로 쓴 거죠? 그렇죠. 네. 예. 모든 팥은 예, 설탕이 아니고 천연당으로 예. 사용했다고. 제가 며칠 전에 창원에 병원에 들렸는데 팥빵을 보니까 이게 얼마인지 압니까? 팥빵이 3,700원 하더라고요. 오. 제가 기절할 뻔했습니다. 야, 요즘에 정말 물가가 많이 올랐구나. 저희들은 정직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전부 다 국산. 팥도 국산이고 우리 밀도 국산이고. 그래서 아까도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농촌도 살리고 울타리도 살리고 좋은 네. 일 하시는 겁니다. 아, 네. 이것도 예. 얼마예요? 팥빵? 팥빵 이렇게 해가지고 5개 만 원입니다. 5개 만 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토스트 좋아하시는 분에게 여기 통밀식빵이죠. 통밀식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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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신상욱 단장님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통밀식빵입니다. 통밀식빵에다 잼 바르고 계란을 넣으면은 아침에 계란을 넣고 컵장에 드시면은 바로 소금 해제되는 예. 우리 단장님 목소리가 호주에서 그렇게 하면 왜 목소리가 그리 좋겠습니까? 우리 밀 통밀식빵 덕분입니다. 저한테 그랬어요. 네, 영양은 최고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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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밀식빵. 네, 쓰리커피를 예. 조심했습니다. 그리고, 타이만주. 타이만주도 이번에 만주. 새롭게 선보였는데, 안에 국산 팥으로 만들었고, 파이만주? 예. 파이만주. 예, 파이로 만들었는데,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이것도 가격도 너무너무 싸요. 예, 5,000원. 예, 지금 저희들이 15년 동안 한 번도 안 올린 가격입니다. 신문도 예.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적 기업. 네. 마지막으로 밤식빵. 이 밤식빵은 밤도 국산빵입니다. 국산밤. 야, 제가 생각해도 너무너무 정직한 재료입니다. 우리 항창희 신부님께서도 이런 재료는 없다고 이렇게
여러 번 이야기하셨는데 정말 좋은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현우 신부님께서도 제가 유럽에 오래 살다 보니까 발음이 잘 안 나와요. 김현우 신부님께서도 저희 제품이 확실하니까 이렇게 함께 도와주시고 공동체가 네. 또 신앙으로 이렇게 나아가니까 맛있겠다.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는 겁니다. 신부님,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사회적 기업이시기도 예. 하시고 예. 어려운 일 많이 겪으시면서 성장하시고 예. 또 이제 의리로서 또 이제 형제님들 자매님들 포기하지 않으시고 공동체를 예. 잘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저는 아주 좋은 본보기가 된다고 예.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지금 또 안드레아 단장님도 함께 하시니까 뭐 어휴 얼마나 네. 전국에 많은 신부님들이 아마 응원하고 있을 예. 거예요. 예. 네. 그리고 여러분들 보면 주일에 항상 여기저기 성당 왔다 갔다 하면서 예, 그렇죠. 또 진짜 성실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성실한 사람들 정말 복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신부님 성실하면 또 단장님 아니고 단장님은 늘 성당 오더라도 20분 늦게 오고 30분 늦게 오고 그러고 저는 항상 줄여서 얘기하는 겁니다. 20분이 왜 안 와요? 아, 안 와요. 20분이 나를 양보하신 거구나. 화기애애한 성모 울타리였습니다. 그리고 오너스로서 원당 아 그래요? 예, 원당 5,000원인데 이거 선물로 드립니다. 단 신부님 유튜브 보고 주문하셨다면은 원당을 선물도 드리고 와 원당도 함께 3,000원짜리 여기 청국장 쿠키도 함께 네.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상품이 얼마냐면은 6만 1,000원인데 11,000원을 디스카운트해서 5만 원이고 신부님 유튜브고 전화하시면은 여기 원당 5,000원짜리 그리고 쿠키 3,000원짜리 이렇게 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 상품들은 어디 내놔도 정말 좋은 상품입니다. 예. 네. 그래서 한번 우리 근데 좋은 선물일 것 같아요, 네. 정말. 저보고는 별로 팔아줄 마음 없는데, 우리 신부님 보고 팔아주시는 거 아닙니까? 뭐, 믿을 수 있으니까. 또, 저도 한 번씩 가다가 좋은 일도 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본당 홍보하신 지 3주년 됐다고요? 예, 예 본당 행사인데 3주년인데, 만 3년. 예. 그러니까 코로나 네. 이제 회복되는 그때 이제 하셔가지고, 그쵸? 예. 3년이 된 거죠. 예.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예, 앞으로도 신부님. 계속. 예. 성령에 불타가지고 엘리야 사도처럼 예. 엘리야 예언자처럼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예. 일어나 먹고 빵을 먹고 돌에 구운 빵 먹고 돌에 구운 빵을 먹고 돌빵 예. 40일을 밤낮으로 가가지고 호렙산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느님의 산으로 올라가시길 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부님. 네. 예. 그러면 저희 같이 인사하고 마실까요? 그리고 예, 신부님 여기 마지막으로 또 아, 이게. 맞다. 예. 중요한 거 있어요. 중요한 예. 거. 예. 어묵하고 제가 예. 어묵에 빠졌어요. 맛있어요. 자. 어묵, 울타리 부산이요. 어묵. 이거 진짜 그 렌즈에만 데워 먹어도 맛있고요. 좋더라고요. 이게 이름이 울타리 부산 수제 어묵. 바다의 맛과 영양이 생생하게 살아있어요. 일의 우리밀 성모 울타리라고 써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것이 그 알래스카 맹태살 100%입니다. 근데 알래스카 정말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변신부보다 맛있다고 네, 그래서고 오늘 여기 두 봉지 2만 원이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청국장 가루 있습니다. 이거는 청국장 맹인이 만든 우리나라의 최고의 맹인이 만든 청국장 가루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 2만 원입니다. 2만 원. 국산콩 예, 100%. 국산콩. 예, 그래서 저희들이 택배비가 있기 때문에 3만 원 이상 해야 무료 배송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어묵 하나, 여기 청국장 하나 이러면 3만 원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그리고 어묵 두 개, 청국장 하나 4만 원이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그리고 또 그분에게 또 보너스를 안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3,000원짜리 청국장 쿠키 선물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묵하고 예. 가루 살 경우에 쿠키가 예. 나갑니다. 예, 쿠키. 이 빵 세트에는 예. 천연당도 같이 나가고요. 예. 예. 아무튼
아무튼 우리 농촌도 살리고 저희 공동체도 살리고 건강도 살리는 그런 좋은 먹거리가 소개를 하는데 꼭 사가시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꼭 사주세요. 그래서 요번주만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오늘 올리면은 요번주만 합니다. 요번주까지만. 예. 아 그래요? 아 네, 잠깐만 이거 네. 제가 아마 영상이 아마 내일 한주 미룹 그렇죠. 네네네네. 다음주 월요일날 다음주 한주만 합니다. 다음주 한주만 제가 더보기를 안에다가 네. 써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주 한주만 하니까 잘 참고하셔가지고 꼭 좋은 건강한 상품을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감사합니다. 인천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